여러분 반갑습니다. 5장 교류 신호의 전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5장의 컨텐츠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교류 전력에 대한 정의, 교류 전력에 대한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인 두 번째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전원에서 부하로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복소 전력에 대한 정의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류 전력입니다. 여기에서 교류 전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상반되는 직류 전력 있겠죠? 직류 전력. 여기에 직류 전압을 가하고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흘릴 겁니다. 얘는 보이죠? 직류입니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자, 여기에서는 전력은, 직류에서 전력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냥 P에다가, 그죠? P는 V 곱하기 I. V하고 I를 곱해주면 되고, RI 제곱, R분의 V 제곱. 여러분들이 전력 계산 이런 공식을 알고 있죠. 그죠? 전압하고 전류만 곱하면 된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교류 전력입니다. 교류에서는 두 번째, 교류에서는 요 부하에 따라서 부하가 저항 부하이면은 저항이면은 직류하고 같이 그냥 전압 전류만 곱하면 됩니다. 근데 요것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임피던스잖아요. 그죠? 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로 되겠죠. 저항하고 리액턴스. 요 리액턴스라는 것은 L 아니면은 C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요거는 임피던스가 R제곱 플러스 X제곱에다가 위상각이 존재하죠. 아크 탄젠트 R분의 X라는 요 위상이 존재합니다. 위상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은 전압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급되는 전압은 Vm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효치에다가 위상이, 이거는 0도죠. 전압은 0도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류는 I는, 자, Z분의 V가 페이저로 되면서,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에다가, 이게 위상차, 요거를 우리가 시타라고 하면은, 이만큼이, 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물론 인덕터냐 캐패시터냐에 따라서 이것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됩니다. 위상차가 발생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압은 지금 0도로 하고 했습니다. 그럼 전류는 시타가 발생한다 이거죠. 이것이 위상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는 위상차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 RL회로, RC회로 할 때, 자, 여기가 전압이 여기면은, 전압이 여기라고 하면은, 자, L회로는 이렇게 되고, I가, C회로는, RC회로는 전류가 이렇게 앞선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찌됐건 간에 RL이든 RC든지 간에 요만큼의 위상차가, 전압하고 전류하고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부하 Z에 의해서 Z의 리액턴스 성분, 그러니까 L이나 C가 되면은 성분이 존재하면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위상차가, 시타만큼 위상차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알렐헤로나 RCA로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생기면은 이 전압하고 전류의 곱은 전력은 결국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직류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위상차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교류에서는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세 가지 종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 이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효전력, 두 번째는 무효전력, 세 번째는 피상전력입니다. 이 약어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 이게 유효전력입니다. 그냥 P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직류에서 그냥 P는 VI 했잖아요. 그렇죠? 직류에서는 그것이 유효전력입니다. P 단위는 와트입니다. 단위는 와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항에서의 소비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소비전력이라고 합니다. 소비전력. 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평균 전력이라고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미리 개념을 잡겠습니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고 이것은 유효 전력이다. 또 다른 말로 실효 전력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직류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유효 전력입니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식을 쓰면은 I제곱에다가 R로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RI제곱입니다. 이 공식도 기억을 하십시오. 유효전력은 RI제곱이면서 자, 이거는 또 나중에 공식이 P는 V하고 I하고 곱하고 이것이 붙습니다.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시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시타라는 게 뭐냐면은 시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잖아요, 그죠? 위상차입니다. 그럼 뭐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시타가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코사인 시타는 1이 되죠. 그러니까 VI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효 전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시타가 위상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P는 작아지는 거예요. P가 작아집니다. 위상차가 시타가 0도면은 P는 V 곱하기 I가 되어서 이거는 최대가 됩니다. 위상차가,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시타다. 이거. 자, VI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PA로 정의를 할 건데, 이 PA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피상 전력입니다. 피상 전력에다가 코사인 시타 해주면 된다. 자, 무효 전력입니다. 이거는 무효 전력이라는 것은 무효. 요거는 유효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제 효과가 있는 거,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실제 일을 하고 열이 나거나 뭐 열을 발생시키거나 일을 하는 거고 무효라는 것은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PR로서 리액턴스의 R입니다. R 리액턴스 PR로 씁니다. 무효 전력. 자, 요거는 리액턴스에서 전력, 리액턴스에서 전력, 소비 전력은 아닙니다. 리액턴스는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액턴스에서 저장되는 전력, 요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I제곱에 X로 해주면 됩니다. 이건 X는 리액턴스를 말하죠. 이거는 리액턴스에다가 I제곱을 해주면은 PR이 됩니다. 또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PR은 VI 사인 시타입니다.
VI 사인 시타. 자, 이거는 코사인 시타고 이거는 사인 시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타가 뭐라고요? 위상차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자, 이거는 유효전력이 커지면은, 자, 이거는 시타가 커지면은, 이거는 PR도 커집니다. 시타가 0이면은 PR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시타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서로 반대죠. 유효전력이 커지면은 무효전력은 작아지고, 그죠? 서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시타고, 무효전력은 VI 사인 시타고, 자, 여기도 PA죠. PA 사인 시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A가 뭐냐? 이거는 피상전력, 겉보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력, 피상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임피던스에서 바라본 전체 전력입니다. 겉보기 전력이라고 그러죠. 전체 전력. 자, 단위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와트라 했죠. 이거는 VAR, VAR이라 바라고 합니다. 읽을 때 바. 이거는 VA. 이거는 V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냥 볼트 암페어. 요게 VI잖아요. PA는 VI니까 이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입니다. 대문자로. 자, 이거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PA는 P의 제곱에 더하기 R 제곱에서 루트 해주는 관계에 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세 가지 관계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또 비율을 들면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우리가 맥주 잔이 있어요. 우리가 호프집에 갔을 때 맥주 잔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맥주 잔에 500cc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cc가 오겠죠. 근데 실제 맥주는 이거고, 이거는 거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거품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는, 자, 이거는 500cc가 맞죠? 500cc가 맞는데, 실제 우리가 마시는 거는 이거죠. 이거를 마시죠. 맥주를 마시죠. 거품을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거를 P에 비유합니다. 이거를 유효죠. 유효. 이거를 우리가 PR로서 표시합니다. 이거는 무효죠. 거품이죠. 그죠? 자, 이 전체를 PA로 표시합니다. 이거를 피상전력. 겉보기잖아요. 그죠? 맥주의 겉보기는 500cc가 맞죠? 그래서 요런 관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는 피상전력입니다. 자, 이런 계산 문제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자, 좀더 보충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삼각형을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삼각형을 여기 탁 그리십시오.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걸 그리세요. 자, 여기에 이것이 시타입니다. 시타. 이것이 뭐죠? 전압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전압 전류의 위상차. 위상차만큼 그립니다. 그러면은 요 수평측에 있는 요거는 P가 됩니다. 요 수직측에 있는 요거는 PR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대각선 빗변에 있는 것은 PA가 됩니다. 자, 이런 거하고 같이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 이 가로축은 실수죠. 주로 저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I제곱 R이 되어서 실수축의 가로축입니다. 그죠? 이거 가로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수직축이죠. 이거는 허수죠. JX죠. 그러니까 이 수직축 이거는 P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전체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죠. 이것이 위상차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직각좌표계에서. 그래서 이 수직측은 PR이 되고, 여기는 P고, 여기 수직은 PR이 되고, 요거는 PA가 돼요. 그러면은 요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PA의 제곱은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이것이 성립하죠. 피타고라스의. 그래서 요겁니다. 이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을 때 PA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관계, 이거 삼각형만 잘 기억하면은 코사인 시타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 이거를 무효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무효율은 사인 시타고 역률은 코사인 시타입니다. 자, 코사인 시타는 뭐분의 뭡니까?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이런 거 배웠죠. 자, 코사인 시타는 PA분의 P가 되죠. 사인 시타는 뭐가 됩니까? 사인 시타는 외우기가 되게 쉽죠. PA분의 PR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P는 뭐가 됩니까? P는 PA 코사인 시타다. PA는 뭡니까? VI죠. VI 코사인 시타다. 자, 이것도 PR은 뭐가 어떻게 됩니까? PR은 PA의 사인 시타다. PA는 뭡니까? VI 사인 시타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공식들이 다 그대로 이 삼각형의 단어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P는 PA 코사인 시타, PA는 VI고 코사인 시타 붙여주면 되죠. PR은, 그죠? PR은 VI 사인 시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인하고 코사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인하고 코사인.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서 사인 시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시타의 루트가 되겠죠. 요런 관계 이건 이거는 삼각함수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역률을 구하라. 무효율을 구하라. 이런 뭐 비상전력, 그다음에 유효전력, 그다음에 무효전력 이런 계산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요 관계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Rx, X는 리액턴스죠. 이거는 리액턴스입니다. 자, Rx 직렬회로 해서 전력의 계산입니다. 자, 이런 거죠. 여기가 전압이 있고 여기에 R과 X죠. 이게 X니까 이게 L도 될 수도 있고 C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캐패시터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하여튼 X라고 두겠습니다. R, 이거는 V죠. 여기에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전력은, 자, 유효 전력은 P는 VI 코사인 시타랬죠. 그죠? 이거 시타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비 전력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소비 전력, 또 다른 말로 평균 전력. 제가 왜 이렇게 적어주냐면은 문제가 소비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은 유효 전력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꼭,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유효 전력을 구하라. 이거는 소비 전력, 평균 전력이 같다.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I제곱 R입니다. I제곱 R.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가 뭡니까? 여기 이 회로에서 I를 구해보면 이것이 Z죠. 그죠?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Z분의 V죠. Z는 어떻게 됩니까? Z는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죠. 그럼 I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R제곱 플러스 V의 제곱, 그죠? 뭡니까?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i 제곱에다가 이 식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까지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 단위로는 기호로는 PR로 하는데 PR은 VI 사인 시타입니다. 이거는 무효전력이란 게 뭐냐?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장되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리액턴스 X죠. X에서 저장되는 전력이니까 I제곱 X가 됩니다. 이거는 I제곱 R이고 I제곱 X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I제곱이 요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식이 그죠? I제곱 X. 그죠? 요것도까지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토탈 전체 이거는 임피던스에서 소비되는 전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P 여기가 PR이 아니고 PA죠. PA는 VI고 PA는 VI고 I 제곱 Z가 되죠. 이건 I 제곱 Z. 그래서 I 제곱을 대입하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식입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주제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자, 회로에서 교류 전력을 전송하는 경우에 내부 저항이 RS인 전원의 내부 저항입니다. 이게 전원의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이 RS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부하 저항입니다. 부하 저항에 그러니까 여기 전원이죠. 이거는 전원입니다. 전원에서 전원의 내부 저항이 존재해요. 그럼 부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원에서 요 부하에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문제예요. 그죠? 이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이게 실제는 이게 전원이죠. 그죠? 전원이고 이게 부하입니다. 부하에서 최대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근데 시험에 참 자주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부하에다가 손실 없이 최대로 전력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은 최대 전력이 전달이 안 되면은 그거는 낭비가 되고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전력을 부하에 전달하려면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저항회로다. 순수 저항만 있다.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다. 그죠? 저항, 저항이다. 그러면 이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RS하고 RL이 같아야 된다. 이거 저항하고 부하 저항하고 요 저항은 같을 때에 최대로 전력이 부하에 전달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최대 전력이 전달될 때는 RS하고 RL이 같을 때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은 부하에 얼마나 그럼 같을 때에 부하에 얼마나 많은 전력이 전달되느냐 하는 게 PL max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죠? 자, I는, 그죠? I는 RS 플러스 RL분의 VS가 전류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전력이 RS하고 RL이 같잖아요. 그럼 I는 얼마입니까? 그냥 2RL분의 VS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같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부하에서 전력은 I제곱 R이죠. I제곱 R입니다. 그죠? I제곱 RL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그럼 I 제곱이 뭐예요? 요거를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ERL분의 VS의 제곱에다가 RL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최대 전력은 PL은 PL max죠. 최대 전력은 자 4RL 제곱이 되는데 이거하고 약분이 되니까 4RL분의 VS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최대 전력은 자 이렇게 됩니다. 4RL분의 VS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최대 전력은 얼마냐? 4RL분의 VS제곱이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RL하고 RS하고 같으니까 뭐 4RS분의 VS제곱해도 같죠. 그죠? R 이거는 RL하고 RS가 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요거하고 두 개를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RS하고 RL이 같아야 되고, 그때 요 부하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4RL분의 VS제곱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은 좀더 이론을 확장해서 이것이 임피던스 부하다. 임피던스 부하다. 자, 요것도 임피던스고, 임피던스라는 것은 실수하고, 이거, 조금 전에는 이것만 있었죠. 이 리액턴스가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리액턴스가 존재한다. 이게 복소수로 되어 있다. 이것이 임피던스죠. 복소수로 되어 있다. 임피던스 회로라는 것은 저항 회로가 아니고 임피던스 회로고 요거는 Z는 복소수다. 복소수 부하다. 복소수 부하다. ZL이 복소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순수 저항이 아닌 복소수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한 조건, 최대 전력 조건 간단합니다. 이것하고 이것이 서로 공액 복소수 관계에 있으면 됩니다. 서로 공액 복소수. 공액 복소수가 뭐죠? 허수의 부호만 다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관계냐? 자, ZS하고 ZL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액 복소수를 취해서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하고 이것은 서로 공액 복소수다. 그러면은 자 RS하고 R 자 우리가 공액 복소수부터 한복뭐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2 플러스 J3의 공액 복소수는 어떻게 이게 Z라고 하면은 이거의 Z의 공액 복소수는 뭐죠? 2 마이너스 J3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같으려면은 이것은 같아야 되고 허수는 부호가 반대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면 되죠. R 실수끼리는 같아야 되고 허수는 부호가 다르면 되죠. 이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쉽죠? 근데 최대 부하 전력, 부하에 공급되는 최대 전력은 동일합니다. 4RL분의 VS제곱, 4RS분의 V,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면은, 뭐, 이게 복소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서로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저항회로에서 했던 거와 동일한 4RL분의 VS제곱. 그래서 최대 부하 전력은 뭐 이거는 임피던스 부하나 아니면 저항 부하나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복소 전력입니다. 복소 전력. 뭐 복소 전력 하니까 이상하죠? 좀더 풀어서면은 복소수로 된 전력입니다. 복소수 전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P는 VI고 또는 RI 제곱이고 R분의 V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전력을 계산할 때에, 자, 이렇게도 계산하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거는 이제 이거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로 VI로 계산하는데,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는 V도, I도, 이것이 V가 I가, 주어졌을 때, V하고 I가
본문에 주어졌을 때 이것이 V도 복소수 A 플러스 JB, 이거는 C 플러스 JD, 이와 같이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주어졌을 때, 또 아니든 페이지로 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V에다가 이렇게 페이지로 돼 있더라도 복소수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I도 시타로 돼 있으면 복소수로 바꿔가지고 복소 전력은 무조건 전압이나 전류를 복소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는 전압과 전류를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어져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회로망에서 다음과 같이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주어졌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회로망에서 이게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주어졌을 때, 자, 전압은 V1 플러스 JV2고, I는 I1 플러스 이와 같이 주어졌다 이거죠. 그럼 그때의 전력을 계산하는 것이 복소 전력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주어졌을 때 전력을 계산하는 것이 복소 전력이다. 그러면은 이 복소 전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동시에 구할 수가 있다. 이 복소 전력을 계산을 하면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소 전력으로 계산한 이것이 피상 전력이 됩니다. 피상 전력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이제 복소 전력을 계산하면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하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류공약법과 전압공약법이 있습니다. 자, 이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 P는 우리가 VI잖아요. 그죠? VI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압도 복소수고 전류도 복소수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이걸 할때 공액을 취해야 됩니다. 한쪽을 전압을 공액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전류도 공액을 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은 무조건 이게 복소 전력입니다.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압을 공액 복소수를 취하고 전류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전압은 그대로 두고 전류를 공액 복소수 취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전류에다가 공액 복소수를 취한 것은 이거를 전류공액법이라 그러고, 전압에다가 공액을 취한 것을 이거를 전압공액법이라고 이야기를 붙인 겁니다. 자, 전류공액법은 PA는 피상전력은 V는 그대로 I에다가 공액을 취한 거죠. 그죠? 전압공액법은